호주의 자연은 영감을 불어일으킨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감을 불러일으켰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든 게 달랐었고,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제가 호주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나무, 보지 못했던 동물들,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따가웠던 햇볕. 거기 오존충이 빵꾸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운데 다 사막이잖아요, 네, 호주. 가운데는 다 사막이고 그랬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거기 또그 동물들이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크죠? 호주가. 예. 커요. 곤충들도 뭐 어마어마하고. 바퀴벌레. 이게 진짜 이만해요. 호주 애완용 바퀴 있더만, 느리게 기어다니는 거. 진짜 크던데? 막 쓰다듬던데? 충격받았어, 그거 보고. 그렇군요. 네, 코알라도 사실 코알라나 캥거루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는 볼수 없는, 사실 동물원을 가지 않으면 볼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나무들도 그래요. 나무들도 처음 보는 나무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나요? 네, 그랬던 것뭐 같아요. 길거리에 코알라가 있고 이러진 않죠? 길거리에는 없고, 그 저기 뭐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지나가다 캥거루들 와가지고 치고 가고 막 그러긴 해요. 실제로 코알라도 야생 코알라가 보여요? 저는 본적 없어요. 네, 저는 본적 없는데, 그 앵무새, 하얀색 앵무새 있죠? 하얀색 앵무새가 떼지어 있는 거본 적이 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섭겠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거 초원이었어요. 다 말할 거 아니야. 아, 말을 하진 않아, 갑자기. 그걸 본건 아, 아니고. 그만. 나무가 하얀색이길래, 야, 저게 무슨 나무인데 저렇게 하얗냐 했는데, 갑자기 그 뭐냐, 기차 지나가니까 거기 있던 수두둑, 새들이 전부 다 아, 앵무새였어요. 그렇구나. 네. 아주 되게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영감이 오긴 오겠네요. 네. 그 뭐냐, 말 뛰어다니고, 초원에 말 뛰어다니고, 그냥 야생말들.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리즈번에서 저거를 타고, 트레인을 타고 한 7시간 가야 되는 곳에 갔거든요. 한 40분 정도 딱 지나니까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7시간 동안 초원이에요. 역시 땅덩어리가 큰 나라라. 대박이죠. 아, 그렇군요. 그 대자연에서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좀 곡도 좀 쓰고 하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죠. 영감이 있다. 받을 영감이 것 아니. 대자연과 영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뭐 그럴 이런 수도 있을 것 얘기죠. 같다. 좋습니다. 그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곡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곡을 쓰다 보면 작곡력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있잖아요. 아,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다. 맞아요. 쥐어짜내도 이제 나올 게 없다라고 할때 뭔가 그렇게 영감을 주는 공간 그런 그렇죠. 곳에 이제 가서 그걸 좀 충전해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뭐 제조업자지. 뭐 업자가 뭐 무슨 영감이 있어야 돼. 그냥 딱 켜면 바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바닥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좀 그렇게 중간중간 영감을 충전하는 게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정말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감 충전이 필요하면 그게 무슨 프로페셔널이야. 켜면 나와야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작곡가의 마인드. 안 돼. 그게 힘들긴 힘들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이런 창작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좋은 자연과 어떤 좋은 공간에서 영감을 잘 채우시면서 늘그 시달림 없이 좋은 작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호주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또 맨, 또 메이튼. 호주의 대표 대자연 기타죠. 네, 메이튼을 리뷰를 하고 있어서 호주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명엄 씨가 예전에 이제 뭐 호주에 이제 워홀 다녀오면서 거기서 일했던 썰들, 거기서 카지노 다녔던 썰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또 호주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마이클 픽스 지난 시간에 톰 앤머뉴얼 모델이 스쿼트 75.5를 받았어요. 네. 마이클 픽스가 그거보단 더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게좀더 범용성이 뛰어나고 사운드 구성 자체가 써먹을 때가 더 많은 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스쿼트 기준으로도 톰 앤머뉴얼이 9점 10점이었는데 마이클 픽스는 10점이에요. 네, 그때 워낙 좋은 좋았어요. 평가를 받았고 저희가 와 이거는 뭐 스트로크 앰프 사운드 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쿼드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명호 씨는 갭팍뷰라고 주셨는데 개박 갭팍이 빠삐용 촬영하는 촬영지. 데라고? 네, 네. 빠삐용. 어린 친구들은 아예 전혀 모르실 아예 거고, 모르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렇죠. 벌레 잡아먹고 절벽에서 이제 내려가고 이런 그쵸, 것만 딱 맞아요. 기억이 나는 갭팍뷰. 그래서 아까 바퀴벌레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바퀴벌레 잡아먹진 않았고요. 아 예, 그렇죠. 큰 바퀴가 있다. 아. 저는 마이클 픽스 드림 기타 이걸로 픽스. 맞아요. 제가 한동안 마이클 픽스가 꽤 진짜 인상 깊어가지고 한동안 드림 기타 목록에 있었던 기타입니다. 점수는 그때 당시 10점 만점 10 나왔어요. 그 전혀 나오지 않던 점수였죠. 네,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짜 해성것 네. 같은 등장이었죠. 네, 오늘은 스쿼드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픽스가 누구냐면 마이클 픽스도 호주가 자랑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마이클 픽스는 처음에는 울렁공이라는 데 있었어요. 울렁공. 울렁공. 저는 뭐 동네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그 지명 이름이 네. 대부분이 그 원주민들 말도 있죠. 그걸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 실제로 시드니나 뭐 브리즈번, 멜버른 이런 데는 이제 새로 지어진 곳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울렁공 또는 뭐 와가와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뭔가 네. 느낌이. 약간 그래서 영어 같지 않은 지명 느낌. 울렁공에서 이제 12살 때부터 공연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시드니로 무대로 옮기게 되고 시드니 갔다가 거기서 토미 에마뉴엘의 눈에 띕니다.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토미 에마뉴엘이 직접 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엄청 큰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트 기타의 엔도서로도 그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호주에서 컨트리 음악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최고의 뮤지션에게 수여되는 골든 기타라는 상이 있는데 골든 기타 상을 세 번 수상을 했었던 그래서 토미 에마뉴엘 말고는 마이클 픽스다 호주에는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 픽스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2만 9천 원이에요.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할인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310만 9천 원, 322만 9천 원, 12만 원 차이 나죠. 네, 메이드 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1.97kg, 두께는 116mm. 그 토미 에마뉴엘 모델보다는 살짝 얇습니다. 4mm 정도. 구프레 티틀레는 79mm고요. 쉐입은 808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상판은 AAA 그레이드의 시트카 스프루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축구판은 퀸즐랜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사틴. 피니쉬가 아예 그냥 안 들어간 느낌이죠. 네 개는 퀸즐랜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골드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 그리고 스트링은 엘릭서 나노의 포스포 브론즈 012 팩토리 세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너트 44.1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1 제스카 FW430-80 프렛 올라가 있고요. AP5 프로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맘에 들어 있는지 알겠네요. 소리가 진짜 좋아요. 네, 제가 토미 에마뉴엘 모델할 때 야무지고 옹골찬 기타다 해서 야옹기 이렇게 한두평 드렸었는데 야무지고 옹골찬 그 특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흩뿌려지는 배음들이 맞아요.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코어는 비슷한데 코어 위에 한 겹이 더 이렇게 그렇죠. 뿌려지는 게 있어요. 약간 필터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약간 화사한 화사한 느낌 화사함의 필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토미 에마뉴엘 위에다가 화사한 필터 하나 네, 껴놓은 느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스트로크의 활용도 훨씬 높다고 할 수가 네. 있겠어요.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느껴지죠? 쨍합니다. 하이가 쨍하고 그 네. 부분이 딱 요게 12만원 네. 12만원어치의 필터가 필터가 네. 살짝 올라가 있죠.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확실히 밝아요 성향이. 진짜로. 되게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범용성 측면에서는 와, 확실히 톰 앤머니얼 무대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앰프 사운드도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사운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드를 좀 빼보죠. 미드 살짝 빼볼까요? 네. 좋아요. 좋네. 사그락사그락 하는 질감이 잘 살아있어요. 네, 소리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 미드를 살짝 올릴게요. 네. 힘이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하이 좀 더 들을까요? 어떠신가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저 멋있는 건가요? 소리 이쁘네요. 네, 좋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그 폭 그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배음들이 많이 그쵸? 있기 때문에 화사함들이 위에 또 이렇게 싹 덮여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되게 막 밝고 반짝반짝한 화사함은 아니고 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포근한 그렇죠, 맞아요. 좀 이렇게 이 살짝 그 뿌연 느낌의 필터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새벽 산책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 새벽에 어슴푸레한 그런 느낌. 감성 살짝 묻어나는 그런 느낌. 네. 감성샷. 안개도 조금 있고 감성샷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화창한 날씨의 어떤 그런 화려한 느낌의 하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어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감성 인스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새벽 감성 인스타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야무지고 옹골찬 기타라고 드렸잖아요. 얘도 옹골찬 게 있긴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게 있는데 포근한 필터가 하나 감싸져 있는 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근하고 옹골찬 기타, 포옹기. 아, 당했다. 네. 야옹기. 야옹기 당했는데. 포옹기. 포옹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 평균은 77.5. 딱 저희 예상만큼 올라갔습니다. 네, 70점대 후반 갈 거라고 했는데 77.5가 나왔고요. 명검 씨는 사운드와 편의성이 하나씩 올라갔고요. 저는 편의성과 디자인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네, 얘도 뭐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제보단 나요. 톰 엠마뉴엘 디자인은 참 뭐랄까 너무 두박해서 네, 77.5, 75.5, 7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메이튼도 70점대 중후반은 가네요. 그렇죠. 네. 딱 요 정도 예상한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번에는 울트라 초대박 세일 방송이 있습니다. 네, 50% 이상 할인 행사가 이 브랜드에서 50% 이상. 50% 이상. 대박이다. 반값, 반액 대매출이죠. 반액 대매출. 오. 그렇죠. 부르마부를 좀 어렸을 때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죠. 반액 대매출. 반액 대매출. 네. 제일 짱나요. 제일 짱나죠. 네, 제일 비싼 그 도시 팔아야 되는 거. 그렇죠. 차라리 서울 걸리면 난데 그렇죠. 호텔 지원은 런던 같은 거 걸리면 진짜 짜증난다고. 짜증나요. 네. 다음 시간에 반액 대매출 시리즈 네. 길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기타들을 100만 원 언더에 만나볼 수 있는 저로 얘기에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홈쇼핑 텐션으로 3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